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활동하게 되어서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저는 그동안 마이그래비티를 내고 음악방송이 없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이번 앨범 홈은 안무도 준비하고 뮤직비디오도 막 되게 군무로 멋있게 연습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팬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어떤 댓글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첫 댓글부터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개소리 전문가님께서 단발 예지가 저렇게 머리 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니. 그 다음은 못 읽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가 한 머리가 이 정도를 시작해서 짠해 때 이 정도였고 언프리티 때 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머리 길이가 이만큼이 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활동할 때 말고는 샵에 가고 이런 걸 너무 힘겨워해서 저희 샵 언니들이 자주 오라고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안 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전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요. 챔피언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이 되게 세고 가사적인 부분도 되게 뭔가 날선 느낌이 많아서 예지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AK47님께서 블랙가죽 맨투맨 핫팬츠 항상 블랙만 고집해서 제가 블랙을 진짜 좋아해요. 저희 집에 가면 옷장을 이렇게 열면 엄마가 다 갖다 버리고 싶대요. 전부 블랙이거든요. 바지부터 뭐 모자, 의상 전부 위에 상의도 다 블랙이어서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도 블랙을 좋아할 거예요. 이건 읽고 싶다. 언니 난 존버타고 있었어. 언니 사랑해. 미안해요. 존버타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럴 일 없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 너무 많죠. 길도 못 찾고 머리도 잘 못하고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눈이 멀면 큰일 나죠. 네, 그럴 일 없게 제가 적당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남겨주신 다양한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항상 저를 생각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지의 라이브 공연을 직접 듣고 싶다면 마이뮤직 테이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Stop wishing, start making.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